韓国の大ヒットドラマをミュージカル化し、アイドルを起用して大成功を収めたミュージカルクン。その公演は今年6月京都南座で上演され、連日たくさんの観客が詰めかけました。そしてここからは今年6月に上演されたミュージカルクンのダイジェストをお楽しみください。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시자 궁안의 가장 큰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사사구! 태호마마 아침 문을 여쭈옵니다. 밤새 강령하셨사옵니까? 밤새 강령하셨사옵니까? 대답자, 왜 몰라? 황제 폐하 황후마마 납시오. 온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신 이현 황제 폐하와 황후마마이십니다. 대한민국 주부들의 로망 황제 폐하의 인자한 미소는 오늘도 변함없으십니다. 심사임당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 황후마마의 단아한 모습 또한 눈부십니다. 황제 폐하 황후마마 밤새 강령하셨사옵니까? 밤새 강령하셨사옵니까? 태자는 어디에 있는 겐가? 아직 아니 오셨사옵니다. 대자는 아직 당도치 아니하셨사옵니다.
이제 곧 떠오를 태양 라이징 선 황해 오를 그날을 기다리며 정진 또 정진하고 계십니다. 오전 수업 후 신임 주한미국대사 면담 후 바로 전용기를 타고 도쿄로 이동.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선언문 낭독 행사를 마치시고 귀국. 침수 해드시기 전 입헌군주국 대사 초청으로 저녁 만찬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아, 비행 중에는 못다 하신 석강을 들으셔야 하며 오늘 석강은 예, 알겠습니다. 정체가... 바쁘신 건 알겠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요. 이곳이 어딘지 또 어디로 가는 건지 어느 누구도 대답해 주니 없었어. 너무도 무거워 내 책임과 의무 내게 너무 큰 짐인 걸 벗어나고만 싶어 이 세상 속 인생을 모든 걸 버리고 살고 싶어 자유 황제의 용태가 어제 오늘 달라요. 마마. 하여 태자가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지만 황실을 생각한다면 혼인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마. 소인의 생각 또한 그렇사옵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일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벗어나고만 싶어 이 세상 속 인생을 모든 걸 버리고 살고 싶어 자유롭게
태자자, 너 소문 들었어? 유리가 우리 학교로 돌아온다던데. 그 황희계승 서열 2위가 돌아오니 신이 너도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것보다 아버지가 공연에서 들으셨는데 얘 결혼한다던데? 하긴 황직께서 위중하시니까 후산은 빨리 봐야 할 거야. 그래 그래. 근데 어떤 여자야? 그래, 누구야? 나도 몰라. 할바마마께서 뭐 선대에 정하신 정혼자가 있대. 뭐? 이게 무슨 세종대왕 시대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게 뭐 어때서 안 될 것도 없지. 난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 안 해. 뭐? 내가 왜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그 여자를 인형처럼 살게 하냐? 나 하나면 됐지. 뭐? 싸가지 황태자가 결혼? 대박 카디슈 빅뉴스다. 장사도 깨끗이 잘 정리. 뭐야 이거. 야! 이거는 복장 이게 뭐야? 어? 뭐, 선생님 우리 안 그래? 체육 시간도 잠깐 입고 저 놈이 선생님 얘기하는데? 선생님 거기 앉아! 선생님 그러세요? 너 임마 어? 어른 얘기랑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잠깐만 입고 갔단 말이에요. 엄마 나 어떡해. 맨 이거 제 것도 아니야. 몰라 미안. 잠깐만, 아 예예,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호, 잠깐만. 오랜만이다, 의성군. 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황태자죠? 드디어 싸가지 황태자를 능가하는 국민 아이돌이 컴백하신 건가? 태자 노릇하기 힘들었나 보다. 14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까칠한 거 아니냐? 신채경 마마! 야, 야, 나 진짜, 진짜! 오빠, 오빠, 왜? 잠깐만! 그럼 그 싸가지가 결혼한다는 게 나였어? 아,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마음을 해보세요! 어? 예, 그!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마마! 아, 진짜. 야, 마마! 왜 숨어야지? 어디서 안 보이십니다. 조용히 더 찾아보거라. 아니, 왜... 조용히 해야 돼. 무엇도 원한 적 없어서 엄마의 복수도 황태자 그 자리도 그 무엇도 나에게는 상관없었어. 어떤 의미도 없어서. 그런데 무엇 때문일까? 두근대는 가슴은 왜일까? 한 소녀 때문에 그 이유를 찾게 된 걸까? 내가 있어야 할 곳 왠지 그 자리 같아. 움직이니까 그렇지. 됐다가
돼지털 좀 뽑히면 어떻다고. 뭐? 아, 됐다. 자자. 자자. 어머, 자자자자, 짐승. 아까 내가 말했지, 취향 있다고. 너 같은 애 한 트럭에 와봐라. 트럭만 같지. 아,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백만 숨을 하나, 백만 숨을 둘, 백만 숨을 셋. 이상하네. 왜 이렇게 덥지? 왜 덥기 쓸데없이 운동하니까 덥지. 달밤에 왜 체조? 넌 안 더워? 덥지도 않은데 저고리는 왜 벗어 그럼? 그거야 답답하니까 벗지. 그럼 이걸 입고 자냐? 뭐? 벗고 잔다고? 내가 옷을 입고 있었구나. 그래, 자르면 벗어야지. 야, 너 미쳤어? 약 먹었어? 왜 다 벗고 난리야? 무엄하다. 약이라니. 약? 그럼 그게 뭐? 뭐가?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면 어쩌나. 이러면 많이 되는데. 네? 뭐라고요? 만져도 괜찮다고요? 어떻게 등이 마를 거라고. 만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들은 건 아니겠지? 들었어? 저기 신군. 야, 왕싸가지 신군, 왕싸가지. 아유. 야, 너 우리 첫 만남 기억나냐? 내가 대걸레로, 아이고, 그때 내가 얼마나 식겁했는지 넌 모를걸? 나 여기 궁에 팔려도 들어왔지만, 네가 이혼 어쩌고 하면서 상처도 많이 줬지만, 사실 이제 네가 좋아. 안 들리지? 하여튼 이 왕싸가지 고백의 순간에도 싸가지예요. 맞다. 야, 너 내일 학교 댄스 축제 진짜 안 나올 거냐?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너랑 이야기하느니 벽이랑 이야기를 하겠다. 안녕히 주무시옵소서. 오늘 페스티벌은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으로 땅에 머리를 대고 평민들 앞에서 광대짓이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마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기 문제를 일으킨 장군인이 들어오는군요. 태자, 이번 일로 인해 온 나라가 걱정이 많습니다. 어찌하여? 송구합니다, 태우마마. 저 마마, 그런데 신군이, 아니 황제자께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이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황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군은 몸소 실천한 것이옵니다, 마마. 실천이라. 그래요. 황실의 법도와 의무는 간혹 시대와 충돌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기본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궁밥과 궁안도 구별하지 못한 이 철부치의 모습을. 해전공, 행동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송구합니다, 마마. 바로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됐다는 증거지요. 태자의 잘못에 가려서 그렇지 저 체육복이나 입고 다니는 평민 출신의 태자비야말로 황실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최경희, 아니 태자비 잘못이 아닙니다. 의성과... 모든 게 다 제 의지로 한 일입니다. 태자비 잘못이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오라, 시인하시는 겁니까? 본인의 불찰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죠. 어떤 책임 말씀이십니까? 제가 황태자 자리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태자, 그 무슨 망발입니까? 그만들 하세요! 황제께서 위중하신데 이 무슨 소란입니까? 송구합니다, 마마. 그럼 잘 지내지. 내가 누구 딸인데. 걱정하지 말고, 엄마.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시간이 가면 다 익숙해져 가면 괜찮을 거라 괜찮을 거라 날 달래봐도 가슴만 답답해 눈물만 새어나오네 떠나고 싶어 정말 떠나고 싶어 정말 이게 다 뭔가요 내게 맞지 않는 이 옷 이 자리 이 방 이 외로움 다 모두 다 나 돌아갈래요 보고 싶은 엄마 아빠 우리 집 내 친구들 다 어디 있나요 사랑해요 그리워요 돌아갈래요 이 기억이 눈물 다 지우고 돌아갈래요 아빠의 잔소리도 엄마의 고운 손길도 난 너무도 그리워요 난 너무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뭐해? 그냥 네가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뭐가? 궁안의 인형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어? 심근 왜 이래? 엄마 아빠! 나 왔어! 가만있어 이 아빠! 아이고 진짜 나 진짜 아이고 내 딸 맞아 내 딸 맞아 내 딸 맞아 재경아 보고 싶었죠? 엄마도 당근 보고 싶었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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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 오셨습니까? 대환영이었습니다 저 이러지 마십시오 오늘은 황태자가 아니라 사위입니다 편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럼 사위 어서 앉으세요 예.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옷차림이 이쪽으로 좀 오시죠 예예예 저쪽으로 예. 그때도 이러고 왔나? 아니 오늘 못 온다더니 어떻게 왔어? 완전 못 올 뻔했지. 근데 우리 신군이 우리 신군! 우리 황태자 저하께서 이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한가 보네 우리 디나 디나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내 딸 아 송거의 담당 송당짜잔 아이고 잘 어울리시네 어 여보 이렇게 입었어 빼서 짜짜짜짜 어쌉니다 완전 먹고 싶었는데 아주세요 어서 언제나 잠에서 깨면 내 곁엔 아무도 없었어 외롭다는 말조차도 한마디 못했어
그게 바로 황태자의 짐이라 황태자의 의무라고 그러던 내가 달라져 이제 황태자가 이런 꼴로 상추쌈을 다 먹다니 정말 난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기분 황태자가 이런 꼴로 맨발로 걷고 있다니 그런데 자유로운 내 가슴은 뭐라고 할까
따뜻하게 날 감싸준 너. 이왕 사가지. 고마워 고마워 이놈의 초콜릿 등쪽. 내가 그렇게 싫었어?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나라고 생각해? 아니야. 하긴 넌 너밖에 모르지. 고집불통 이기주의자의 자유를 꿈꾸시는 황실에 반항하 이 신황태자!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는 넌! 아버지 죽음 뒤에 숨어서 언제나 피해자인 척. 비켜요. 그만 취소 못해! 아니 못해! 왜? 당당히 말해보시지. 모든 게 원래 네 건이 돌려달라고. 뒤에서 협잡이나 하지 말고 말이다! 나는 널 믿고 싶었어. 그렇게도 황태자 자리가 탐이 난 거니. 나는 그저 내 자리 찾으려는 것뿐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 그건 원래 내 것이니.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넌 그저 친구가 아닌 내 사랑이라. 이렇게 가슴 터질 듯 아픈데. 가슴 속에 담아둘 순 없잖아. 추억 속에 묻어둘 순 없잖아. 이렇게도 내 가슴이 소리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네가 아니면 난 소용없어. 있어준 이 믿을 때마다 날 위로해 준 너 너무 고마워. 그치만 그것뿐이야. 그냥 우리는 좋은 친구잖아.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돼. 이미 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 가슴엔 그 사람만 들어있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내게 좋은 친구로 남아줘. 마음의 준비 다 됐겠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이 기자회견만 끝나면 황태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의성대군이 그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어머니, 14년간 저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께 평생 효를 다해야 하지만 황실 세력의 대립과 반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의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진실이라니, 의성군! 죄송합니다, 어머니. 의성군! 의성군! 저는 오늘 진해하는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 침소에 났던 화재는 모두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황실과 황태자 저에게 폐를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책임은 저 의성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던 황실 화재 사건은 결국 의성 불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병수를 위해 황태자 저에 떨어진 사랑이라 꿈을 꾸게 한 사람 행복이라 선물을 준 한 사람 왜 자꾸만 내 맘속에 떠오르는지 아무리 아니라도 모른 채 해도 소용이 없잖아 널 보는 두 눈이 널 감은 가슴이 숨길 수가 없대 나 이제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황태자가 아니래도 내 곁에 있어줘.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진 않아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시작 한두 번씩 떠오르던 생각 자꾸 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 마음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내가 내게 자꾸 말을 하는 게 어색한 걸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너니까 좋아.
좋아한 거니 이 바보 멍충아. 고마워. 생각해보면 많은 순간